자, 왼쪽 라인 더 보강하고 있는 전상우 선수입니다. 자, 이재호 선수도 지금 확장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예. 지금 전상우보다 느립니다. 예. 뒤늦게라도 확장을 따라가는 것은 좋은 판단인데 많이 먹고 뽑아놓은 물량이 많긴 많아요. 예, 자, 이제 내려와서 살짝 압박 넣고 있는 전상우 선수. 여기 드랍십 한 3개 정도만 추가되면 더 효율적인 공격이 될 텐데 이렇게 좀 소위 말해 좀 무식하다 싶을 정도로 뚫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호도 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재호가 멀티를 못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공이업이 이 전상 선수 되어 있었다라면은 뚫려고 했을 때 뚫어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업그레이드 단계 차이가 하나가 납니다. 예, 하나가 난다는 것이 탱크 한 방에 그런 한 방을 덜 쏴도 탱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드랍십을 이용해주면서 3시 쪽 확장을 부셔내고 활로를 개척해놓는 것이 더 낫겠는데요. 네. 자, 그런데 일단 레이스가 좀 부담이 되는 건가요? 자, 드랍십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이재호는 드랍십만 없으면 멀티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 또 추가됐는데요. 드랍십을 잡아주면 빠지네요. 이렇게 되면은 공평해지는 것이거든요. 아, 이제 오늘 경기 잘 보고 있네요. 오늘 자유 물량으로 좀 뚫어 낼 수가 없어요. 방어라인이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드랍십 다 잡아주는 거예요. 전상우 병력이 아무리 많아도 마무리 많이 있어도 갈 수가 없거든요. 단단 싸움 되면 늦게 가져와도 자원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이정 선수가 그 허점을 찌르지 않은 건 좋았었는데 확장을 뒤늦게라도 딱딱 개수를 맞춰가고 따라가 주는 것 너무 좋았었고 레이스가 제 역할을 해주네요. 원래 레이스라는 것이 잔뜩 있더라도 드랍십이 갑자기 막 대우도끼가 모여서 레이스 몰래 떨궈지면 그냥 끝장나는 것이 레이스의 운명이었는데요. 더 가져가려고 이 3시와 9시까지도 확장 공사예요. 맞아, 이렇게 무대포로 뚫으면 안 돼요. 공이업이 안 된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업그레이드도 이재호 선수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다가 지금 아머리가 이재호 선수 좀 있으면 공사업까지 막 이렇게 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 확장을 이재호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네, 지금 센터를 지금 3시랑 9시를 이재호가 다 가져가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이재호가 유리한 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아, 상대방보다 더 많이 먹고 많이 뽑았던 병력을 수비를 하는 데에만 사용한 전상욱 선수였고 정작 중요한 지역인 3시와 9시를 내준다. 언젠간 집니다. 네. 줄 수밖에 없죠. 네. 아, 센터를 든든하게 이재호 선수가 업그레이드 잘 된 상대방보다 업그레이드가 앞서가는 병력으로 센터를 든든하게 잡고 있고 3시랑 9시만 먹으면 되는 건데 그 3시랑 9시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지상으로 못 가기 때문에 당연히 드랍십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호 선수가 3스타 올려주면서 레이스만 지금 또 뽑아주고 있습니다. 야, 이재호의 오늘의 테마는 레이스예요? 네. 아니 뭐 레이스로 상당히 가장 중요한 드랍시까지 끊어주고 못하면 더 가져갑니다. 아직인데요. 내려갔다 좀 다 가져와 있어요. 자, 이번에 못 들으면 난리 나요. 전사우가 자, 뚫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 다 던진 다음에 뚫어내야 돼. 이쪽 라인은 벌처나 골리아 저 SV가 최대한 충격 흡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두 방의 상대 탱크를 부수는 쪽과 세 방을 때려야 되는 쪽은 차이가 좀 발생되는데요. 공이 이제 됐습니다. 공이 이제 됐어요. 진짜 이재 선수가 지금 레이스를 좀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그 팀을 전사 선수가 한번 노려본 건데 이제 공이 됐어요. 자, 공상업도 이재 선수 먼저 눌러서 빨리 됩니다. 이건 뭐 원했던 만큼의 그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최소한 3시 쪽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까지는 차지해야 되는데 저 3시를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재호 선수의 탱크들이 다수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재호 선수는 나머지 멀티 다 지켜내면서 배틀크루저까지 뽑아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재호 선수 가고 있는 거고 전상욱 선수는 9시든 3시든 어느 한 곳은 무조건 지금 뺏어내야 됩니다. 지금도 자원 차치를 하고 있는 저게 지금 전상우 선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네. 자, 3시나 9시를 좀 뺏고 이 반당 싸움으로 가야 되거든요. 네, 이저 선수는요. 7시 지역 쪽에 SB 그쪽에 많이 배치하는 것보다 여기보다도 3시랑 9시 쪽에다 자원 차치를 해서 먼저 여기를 다 없애놔야 됩니다. 그럼 전상우 선수가 나중에 여기 멀티를 뺏어도 전상우 선수가 좋은 멀티가 아닌 거예요. 자, 위에서 뭐 아낌없이 토렛을 잔뜩 지울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토렛의 숫자도 엄청나고 이제 드랍십을 통해서 저적을 뚫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네요. 지역 자원 조치 안 돼도 그만입니다. 판의 확장을 어쨌든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레이스가 정말 까다롭네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목만 살짝 내면은 레이스가 와서 다 목을 지금 때려주고 있거든요. 살짝 고개만 들면은 이재호 선수가 다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레이스가 정말 눈에 가시네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 레이스가 내려올 만한 움직임만 보이면 가서 물어뜯고 이쪽만 신경 되게 쓰이죠. 그래도 이재호는 병력이 좀 적겠지. 우판이죠. 먼저 자리 잡고 이렇게 일자로 쫙 펼쳐있는
그 상대방의 그 탱크를 이렇게 좀 걸어 들어가면서 상대를 한다는 게 불리한 싸움을 계속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레이스가 좀 잘합니다. 오히려 올라가네요. 왼쪽으로 병력에 힘을 실어줬는데 그 틈을 이정호가 오히려 노리고 있습니다. 자, 버텨내야 될 전상 선수인데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야, 오른쪽 왼쪽 전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버텨줘야죠. 네, 마치 그 한국전 듯한 그런 한국전 느낌이 좀 나요. 오른쪽은 좀 강원도지요. 예. 왼쪽 경기도지요. 지금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공구는 거의 뭐 서비스 개념으로 그렇죠. 가지고 있는 이재호 선수인 데다가 훨씬 더 많이 먹고 있고 이제는 15전이 펼쳐지는 펼쳐질수록 이재호 선수는 등만 봅니다. 네. 자, 이거 골리앗 좀 추가하고 현재 내려보내면서 바우라인을 좀 단단히 해야 되는데 이재호 선수 레이스에 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 라인을 뺏어내지 못하면은 공부가 마련이 되질 않습니다. 전상우 선수에게 자 이 라인을 좀 이어가야 되거든요. 예, 아무리 세로로 탱크들이 배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삼중양치가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와, 이 발길이 레이스 왔는데 수가 많지가 않아. 발길이 모았다가 와야 됩니다. 올 거면 또 다시 뺐다가 전상우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점사되면 발키리도 한 방이에요. 네, 지금 전상우 뒤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상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뒤쪽으로 이 라인을 모두 지금 내준 상황이에요. 예, 게다가 지금 보유된 탱크들이 거의 녹아버리고 이제 충분히 돼야 저 병력을 막을 수 있는 입장이라 이재우 선수는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예. 자, 이거 올킬 나오나요? 네, 지금 거의 나오는 그림인데요. 예, 이재우 선수가 와, 이거 수비를 하다 못해 3시랑 9시 잡은 바탕으로 오히려 치고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아, 예. 이 레이스 정말 지긋지긋하네. 계속 공격 들어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역시 이재우 선수는 한 방에 보내야 됩니다. 한 방에. 예. 위기관리 능력이 꽤나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이 테란전의 성적이 꽤나 안 좋았던 이재우 선수가 이용호 선수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불리할 땐 상대방보다 늦게라도 예, 몰래 확장이든 미소 확장이든 간에 더 가져가면 그만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네. 와, 중후반 운영이 정말 최강자입니다. 이재호 선수. 아, 묵직하고 흔들림이 네. 적어요. 없어요. 뭐 어찌됐든 그냥 비벼가지고 중반만 네. 넘기면 이재호 선수의 강력한 팀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초반에 이재호 선수가 좀 불리하고 빌드를 좀 늦게 시작을 빌드를 안 좋게 시작을 해도 중반만 넘어가면 이재호 선수는 그 이상의 대박을 터뜨려줍니다. 아, 지금 여기 이 레이스가 또 발키리를 한 탱크 넘어갔고요. 예. 치즈! 이제 올킬 나왔습니다. 폭스전단에서 올킬로 오늘 승리를 가져가는 이재호. 야, 이 페이스가 떨어질 텐데 못하겠는데요, 앞으로는요. 예. 전성 선수도 자세와 확장을 가져가긴 가져갔지만 3시와 9시 쪽 확장을 이재호 선수가 먹다 보니 예. 자원업부가 되면서도 제프랩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오늘 하루 종일 웃음꽃이 펴가지고 지질 않네요. 야,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게 어떻게 뭐 2연패, 3연패 했다고 이 선수가 침체기다, 뭐 하향세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왔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4K 올킬 해줄 수 있는 네. 선수에게 대단합니다, 이죠. 자, 이 다른 선수들은 표정이 밝진 않아요. 네. 예, 지정계를 못 잡아가지고. 이 팀 내에서의 그런 경쟁 단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MC게임 시오로 같은 경우에는 10승 때 카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5명의 카드. 그만큼 선수들이 힘을 합쳐서 승리를 따냈다는 건데 오늘은 이재호 선수가 독식을 해버렸네요. 야, 이재호 정말 대단합니다. 이 FC 테란하면 테란 강팀으로 지금 꼽히는데 네. 그 팀을 지금 올킬 해버렸어요. 약점을 다 극복을 했습니다. 테란전이 지금 최근 좋지가 않았었지만 자기보다 기세가 더 좋은 정태형 선수 잡아냈고 그리고 상대 전적에서 나보다 앞서고 있는 전상우 선수에게 승리를 따내면서 테란전을 지금 이재호 선수 완전히 극복을 했어요. 더 이상 무서운 종족도 없고 더 이상 무서운 선수도 없는 이재호 선수입니다. 자, 이 폭스 테란나인 오늘 가동을 해봤습니다. 이재호 선수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경기에서는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폭스예요. 예, 폭스의 테란 정구하면 수준급이었죠. 이번 시즌 통합 성적을 보자면 테란과 이 저그 라인 쪽에서 5할이 넘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재호 선수가 이 테란 정구를 모두 다 붙여버리다 보니 이제 MC게임 히어로가 더 이 많은 그 욕심을 가지게 되지 않나 싶어요. 네, MC게임 히어로가 오늘 경기에서 또 승리를 기록하면서 2연승을 이어갑니다. 위너스 리그에서 자, 이재호까지 이렇게 힘을 키우고 더욱더 강력해지면은 야, 이건 위너스 리그에서 MC게임 히어로는 사고를 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게다가 삼성전자 칸이 내일 경기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 칸이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득실도 좋은 MC게임 히어로가 예.
2위까지 치고 올라갑니다. 와,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경기 1승을 더하면서 이 3승 2패로 SK텔레콤 T1과의 승패가 좀 같아요. 그렇죠. 좀 더 분발을 하게 된다면은 예. 1위 예, 욕심 부려도 될 만큼의 좋은 기세를 보여줬던 히어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둔 MC캠 히어로. 오늘 경기에서 지금 1승을 기록을 했고 폭스가 1패를 기록합니다. 이 중위권 싸움이 지금 치열한 상황에서 이 위메이드 폭스, 이 폭스가 제대로 한 방 맞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폭스가 경기가 그 전까지는 나쁜 것이 아니었고 전태양 선수도 막 올킬하고 이런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MC캠 이지호 선수를 막지를 못하면서 예. 아쉽게 나머지 카드를 다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이영환 선수 나오지도 못했고 박성균 선수도 나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모든 선수가 활용되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도 안 된 상태에서 무너지고 말았네요. 네, 이재호 선수가 좀 하향세를 좀 기록하고 있었는데 저 오늘 경기에서는 그 하향세를 그냥 깨부셔버리고 그냥 상향세로 야 상승세를 바꿔버렸어요. 극상승세. 네. 네. 지난 시즌과 똑같이 가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네. 조금이라도 더 일찍 불을 붙이게 된다면 이재호 선수 이번 시즌은 40승대가 아니라 50승대, 60승대까지도 노려볼 만하겠는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 자 오늘 올킬 기록한 야, 이 이재호 선수는 첫 번째 경기 승리하면서부터 웃음꽃이 활짝 폈는데 뭔가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요? 경기 시작 전에 예감이 좋았나요? 오늘 올킬하겠다. 일단 오늘 제가 위너스 지금 오늘 경기하기 전에 0승 2패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죠. 오늘 꼭 1승이라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1경기 어허. 중점으로 준비해서 왔는데 뒷경기는 운이 좀 좋아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언제쯤 이 정도면 내가 올킬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가슴 뛰는 생각을 하셨나요? 프로토스를 안 만나서. 프로토스 나오면은 지는 겁니까 이재호 선수는? 아니요, 좀 토스 나오면 그래도 제가 일단 많이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위축되는 게 사실인데 일단 3경기째 전태양 선수를 이기고 나서는 이제 뒤에. 제가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막을 자가 예.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닌데 지금 마지막 경기에서도 박세정 선수가 나왔으면 약간 당황했을 텐데 예. 그래 뭐 테란 나오길래 이겼다 생각했죠. 테란 나오길래 네. 이겼다. 솔직한 자신감이에요. 이번 시즌 예. 그 테란전 성적이 오늘 경기를 펼치지 전만 하더라도 1승 5패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좀 트렌드를 좀 못 따라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상대가 강력했던 것도 있었는데 다시 제 페이스를 찾아서 예. 연승을 쌓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경기는요 일부러 좀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이재호 선수가 중후반에 정말 페이스가 갑자기 쫙 올라가는데 초반에는 그냥 대충 하다가 일부러 중후반에 집중을 잘 하시는 건 아닌 거죠? 오늘 전반적으로 다 끝낼 때 끝내고 하지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테마가 네. 이재호의 테마가 레이스였어요. 1경기부터 4경기 전부 다 레이스로 그냥 마무리해버렸어요. 레이스 하면은 이제 제가 떠오르게 레이스를 많이 쓰겠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레이스 하면 이재호로 떠오르게 예. 레이스는 클락킹하기 위해서 네. 예. 클락킹해야 제마 예. 그렇죠. 자, 네. 그러면 앞으로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저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이 못 나간 거 좀 너무 미안한데 같이 많이 준비했는데 못 나가게 예. 돼서 저로 인해서 다음 경기 때 지금 준비했던 거 보여줬으면 좋겠고 예. 저희 팀 정말 강팀인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고생하셨고 이게 이재호 선수가 승리할 때마다 연보성 선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특히 박수범 선수는요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예. 뭔가 좀 이 서로가 어떻게든 이 나와서 올킬하고 싶어 하는 그런 네. 욕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을 봤을 때 이게 패배한 팀인지 네. 승리한 팀인지 모르겠어요. 많이 불편해요 지금. 많이 네. 불편한 표정이에요. 네. 예. 내가 나갔어야 되는데 예. 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이재호 선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야, 오늘 경기가 네.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경기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4대0 MC게임 히어로의 이재호 선수 올킬이 나왔습니다. 이런 예. 팀이 잘 되는 겁니다. 그냥 서로 나가고 싶어서 막 안달난 그런 팀 있잖아요. 서로 예. 나가서 승리를 챙기고 싶은 그런 팀이 이렇게 4대0 승리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이제 올킬러라 불러다오 클로킹 레이스라고 불러다오 예. 라고 외치는 이재호 선수였죠. 야 이제는 레이스 클로킹 레이스는 내가 떠오르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1세트부터 4세트까지 레이스가 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따냈고요. 자 이어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너스 리그 순위 MC캠 히어로가 오늘 경기 1승 추가하면서 한 계단씩 뛰어 올라서 4위 랭크가 됐습니다. 네, 화승 오지가 떨어지면서 지금 4위.